저는 공진단. 오! 저도 향수인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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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! 이건 제가 진짜 안 들고 다닌 날이 없는데. 야, 그거 안 돼. 야, 그거 안 돼! 안 돼, 안 돼! 그만합시다. 네, 인사하겠습니다. 원, 투! 네, 네. 안녕하세요. 엔하이픈입니다. 지금부터 마이 에센셜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 고! 렛츠 고! 오! 저희 다 같이 프라다 가방을 들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백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가죽으로 된 거고 프라다 대표하는 재질이라고 하면 나일론이라든지 뭐 사피아노 가죽 같은 것도 많지만 저는 이 반듯반듯거리는 게 되게 뭐 빨려 들어갈 같은 매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골랐습니다. 오. 데일리 아이템을 하나씩 리피님부터 소개해 주세요. 저는 에어팟. 이거는 다 있죠? 진짜 다 있죠. 이거 없으면 진짜로 하루를 못 버텨요, 진짜로. 전 이거 자체 컨텐츠에서 선물 받은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와, 좀 너무 더러워졌어요. 바꿔야 돼 이제. 특이하게 이름 활동하신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전 정원의 버즈 프로 2. 전 제이스 에어팟 프로. 저는 에어팟 7입니다. 여태까지 7개 잃어버렸거든요. 와, 그거 큰 의미가 담겨 있네. 그 이 커다란 에어 케이스를 일부러 샀어요. 이게 줄? 네, 이 줄을 사가지고 안 잃어버리더라고요. 저는 한 4개째? 저 5개. 나 한 2개? 나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. 난 2개째.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싶은 기상천외한 아이템 있으시면 하나씩. 전 있어요. 저도 있어요. 저도 있네요. 저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 진짜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, 진짜. 전 심지어 오늘 알았어요. 저는 손톱깎이. 오, 좋은. 근데 이게 부모님이 주신 건데. 오, 나도. 이게 기상... 진짜 좋아요. 저는 칼이. 나무... 저는 그 세트 있어요, 세트. 오늘 인마이백 해야 돼 갖고 이제 갖고 다니는 거를 가방에서 봤는데 이게 있었어요. 이거 아일랜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갈 때부터 갖고 다녔던 거예요. 전 카메라 있습니다. 카메라 평소에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. 근데 저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. 그렇긴 하. 근데 거기 밑에 써있어, 그 구성안에. 구성안? 구성안. 그 밑에 구성안. 그 밑에 구성안 미리 받죠. 아, 구성안 미리 받았구나. 그러니까 투어 같은데 갈 때에 그 챙기는 물건 같은 느낌으로 챙겨도 된다 해가지고 저는 투어라고 챙겼습니다. 저는 공진단. 오! 나! 오! 사실 이게 지금 없는데 진짜? 제가 이미 먹었어요. 이미 먹었어요. 뚜껑만 있는 게 포인트네. 아니, 왜냐면 오면서 먹어가지고. 아, 네. 저희 어머니가 한 달치 걸 보냈는데. 와.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먹는 공진단. 아, 진짜 맛이 없어요. 형, 근데 원래 몸에 좋은 거 맞아요. 맞아요. 네. 범죄도시 3에서 마동석님이 막 몇십 개 한 번에 먹잖아요. 아,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진짜. 저는 맛있어 보이잖아. 포켓몬 립밤입니다. 제가 어렵다. 굉장히 이렇게 오. 굉장히 맛있어요. 이게 맛있어. 맛있어요. 냄새 좋아. 오, 애플. 그리고 이게 피카츄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모아 보세요. 포켓몬. 저는 없어요. 아. 그렇게 기상천외한 뭔가 아이템들이 없어가지고. 자랑이요? 저 썽구리 할게요, 썽구리. 오, 썽구리. 오. 해외 투어 나갈 때 선글라스 많이 껴요. 전 좀 이렇게 좀 네모나고 큰 거를 좋아해서 알이. 한번 써주시죠. 근데 제가 앞으로 많이 안 써서 뒤로만 써서. 어? 저도 지금 뒤로 썼거든요. 사실 그 네, 이렇게. 아빠들 골프 칠 때 같은 느낌으로. 앞으로 보면 안 보여요. 옆으로 봐야 돼요. 아, 이 프라다가 약간 옆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특징이네. 네. 저는 진짜 오늘 뜬금없이 발견했는데 제 사인 폴라로이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뜬금없었어요. 바이트미 활동 때 세크리파이스 책장으로 찍은 건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진짜 뜬금이 없었어요. 앨범 사인하다가 아마 남아서 제가 엔지 것 같아요. 네. 네. 맞아, 이거 사실 하나밖에 없어. 지키를 위해 주시죠. 지키 사인 앨범. 오, 그럼 별로 안 원하실. 이렇게 다섯 번 도는 거예요. 네, 힘드세요? 어, 아니, 좋아요. 좋아요.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아, 지금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어요. 아이템 떨어지고 있어요. 넘쳐나고 있어요. 이거 아껴놔야 돼. 저 나중에 이 가방을 그냥 아이템으로. 최근에 내분에서 한 아이템을 달아놓고. 오, 아 이거 다행히 있다. 너무 많이 써서 지저분한데 그 닌텐도 스위치입니다. 제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멤버들 아마 모를 거예요.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행할 땐 무조건 가져가고 보통 동물의 숲도 하고 대난투? 아, 대난투 재밌지. 와, 아이랜드 때 진짜 많이 했는데. 대난투 그거랑 그리고 요즘 포켓몬도 아, 진짜 아 포켓몬 많아요. 무엇보다 포켓몬 제일 무엇보다 제일 포켓몬이 가장 예뻐요. 3세대 리메이크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. 이번에 막 크리스탈 기능 막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아, 여러분들 진짜. 하시면 망나뇽을 얻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한 중간까지 깼어요 저는 지금.
저희가 앰버서더가 되자마자 지갑부터 바꿔야겠다 해서 먼저 이제 매장을 가서 지갑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네, 샀습니다. 카드 지갑 겹치지 않게 샀어요. 그래서 샀습니다. 이쁘군요. 저도 한 이틀? 3일 된 것 같은데 매장에서 가서 한번 가서 샀는데 저도 반지갑 하나 샀습니다. 쓰던 지갑이 캐리 안에서 선크림 묻어가지고 다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장만을 가는데 진짜 지갑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샀습니다. 그리고 선글도 하나 샀어요. 간 김에. 근데 요즘에 오늘 이 동전 지갑 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? 이거 언제 샀어? 언제 샀어요? 전 이거랑 사실 향수랑 같이 샀는데 밀라노 가서 샀구나. 그때 갔을 때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. 프라다 지갑 진짜 많아. 야, 내 걸로 계산해. 저거 가서.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아이템 들고 다니는 게 있으세요? 뭐가 있지? 전 여러 가지 색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실 최근에 산 책인데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잘 안 읽거든요. 좋아하는데 잘 안 읽는 거는 뭐예요? 네, 좋아하는데 잘 안 읽는데 요번에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보려고 샀어요. 근데 아직 진짜 딱 3페이지밖에 안 읽고.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내 돈 내 산 아니긴 한데 이거 저도 있어요. 또. 맞아요. 이거 저희 팀 거의 한 절반은 있는 건데 저번 쇼 갔을 때 받았던 거. 맞아요. 그냥 검정색 좋아하니까 이거라고 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색? 색깔이 이뻐서 산 건 있어요. 저도 향수인데. 디자인 이쁜데? 면세점 가서 산 건데 이게 향이 되게 좀 특이하다. 향이 약간 좀 외국 그런 데서 날 것 같은 냄새. 엄청. 이거 되게. 근데 오. 내 취향이야. 약간 그거 같다. 그. 차 그 엔진 오일 있잖아요. 아, 엔진 오일 보이스 원샷. 멋있다. 저도 향수 나온 김에 저도 색깔이 예뻐서. 오. 냄새도 좋은데. 이거 맨날 쓰는 거잖아. 그냥 맨날 그 거의 1년 이게 냄새가 바뀌었어요. 이거 배송. 아, 이거 냄새. 가장 관심 많으신. 향수는 근데 다 쓰긴 하는데. 다 쓰긴 거. 전 향수 안 써요. 저도 두 개 있는데. 진짜 추천해요. 진짜 많이 갖고 왔다요. 저 두 개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여름에 제일 애정하는 향수고요. 팬심에 샀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냄새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쓰고 있어요. 그럼 맡아보면 안 돼? 근데 향수 이렇게 큰 거를 다 써요? 실제로? 저건 미우트 다 못 쓰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 거는 집에다가만 놔두지. 맞아. 조그만 거 그래서 저 똑같은 거 썼어요. 조그만 게 없어. 저거 휴대용 팔. 정훈이 향수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제가 약간 향수 맡으면 어지러워요. 근데 나도 많이 뿌리는 걸 좀 싫어해. 그냥 이거 진짜 가벼운 향수인데 실드 오브 프레테션이라고. 이것도 여름에 제가 자주 뿌리는 두 향수. 오, 이건 괜찮은데? 냄새 진짜 좋다. 아, 여기서 났어. 진짜. 별로 안 쓴 건데. 소개 안 한 아이템 중에 마이티즈를 꼭 소개해야겠다 싶은 아이템. 여기에 텀블러가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텀블러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오. 그래서 이거 꼭 추천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남는 거가 두 개가 남아서 바이레도 립밤인데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. 자기 전에도 맨날 바르고. 그리고 이거는 오일 퍼퓸입니다. 그리고 이게 아는 분이 그 쓰시는데 되게 냄새가 좋아서 저도 하나 샀어요. 한번 맡아봐도 되나? 이게 다니엘 트루스라는 브랜드입니다. 오, 이거 진짜 좋다. 이게 내 취향이야. 저 성훈이 향이 좋아요. 이게 내가 좋아하는 향. 이게 밤쉘이라는 향. 와,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와, 약간 되게 고급진 호텔에서 날 것 같은. 와, 이거 진짜 좋다. 냄새 약간 깨끗해지는, 되게 귀여워. 되게 씻고 나왔을 그러니까. 때 그러니까 뭔가 씻었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. 아, 제이크가 엔딩 해주는 거. 아, 근데 저는 진짜 모자 자주 쓰는. 저는 이렇게 생긴 모자가 한 다섯 개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매일 써요. 진짜? 저는 안무 연습할 때 모자 무조건. 왜냐면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. 근데 제이크 하면 모자고 모자 하면 제이크긴 해. 네. 이건 그냥 달았어요.
그리고 이제 모자하면 제이크고 제이크하면 모자듯이 이제 비니하면 희승이고 비니하면 희승이고 희승하면 비니. 제가 약간 그 정돈 안 된 머리 진짜 싫어해서 그럴 때 자주 애용하는. 형 비니 많이 써. 비니 이거 진짜 이뻐요. 저는 그냥 연습복, 오늘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끝나고. 네, 그냥 연습복이 있어요. 매우 현실적. 이거 좀 더러운데? 진짜 연습 진짜 연습 진짜 연습복이에요. 너무 진짜 연습. 진짜 연습복. 저는 이제 숙면은 항상 중요하잖아요. 이건 제가 진짜 안 들고 다니는 날이 없는데. 야 그거 안 돼. 야 그거 안 돼. 안 돼 안 돼. 안 돼. 아, 야 그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건 안 돼. 왜 안 돼요? 안. 그만합시다. 아 오늘 네. 그만. 그런 개가 안 돼. 그만합시다. 그 이러면 안 돼 우리. 이러면 안 돼. 우리 이러면 방송 못 나가 안 돼. 창피해라. 진짜. 싶은 아이템 하나씩 골라. 와 근데 저 이거 저는 저 이거 비싼 거 전 제 거는 다 가져갈게요. 전 텀블러야 텀블러.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? 전 텀블러. 저 지갑 지갑만 챙기냐? 카드 지갑 다 챙겨. 이거 누구? 세야 세카드. 나 한 만들어야겠다. 이거 어떻게 켜요? 안 켜져. 엔터테인먼트 이승영 한수. 이거 어떻게 켜요? 카메라. 팀 선우. 함정 있어? 아니 이거 뭐라고 했지? 먼저 골랐어. 제이크는 먼저 사버렸어. 네, 저희가 프라다와 함께한 GQ 8월 호 커버 굉장히 네, 저희가 무사히 이번 GQ 프라다와 8월을 이제 찍었는데 다들 오늘 되게 재밌었죠? 되게 맞습니다. 재밌는 촬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8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이제 많이 세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엘라뷰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